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기동윤 대표는 철강 쪽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철강주가 그동안 정말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다가 네. 뭐 굉장히 또 안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네. 이런 태풍의 영향으로 오히려 철강주들이 한번 점프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태조 이방원에도 속하지 못했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눌림도 계속 받게 되면서 철강주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스코의 폭우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철강주 전반으로 조금 우울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반대로 어느 정도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들도 분명히 투자 포인트에 네. 있는 거고 IRA 감축법이 시행이 되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이 조금 강화가 되면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철강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여기에 반해서 국내 제철 철강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가 지난 6일 지금 폭우로 인해서 지금 49년 만에 처음으로 고로가 중단이 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뭐 일부 조금 재가동은 되어 있지만 지금 정부와 포스코의 조사로 봤을 때는 뭐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조금 지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변압기라든지 모터까지도 지금 모두 진흙이라든지 물에 잠겼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떤 기계장치와 진흙이나 모터 이렇게 물 같은 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고쳐서 쓰기보다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새로 네. 근데 대부분을 지금 일본에서 이제 주문 제작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를 또 다시 주문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기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조금은 짧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흰남로 외에도 이제 태풍이 또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네. 2차적인 피해까지도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조선업계에서도 지금 후판 가격이 계속 최근 들어서 안정화를 찾는가 싶었는데 지금 포스코 쪽에서 악재가 생기다 보니까 후판에 대한 어떤 공급 문제들이 빚어지면서 조선 쪽에서도 조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포스코는 지금 계속 그 적극적으로 회장님들까지 지금 다 투입이 돼가지고 복구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그 주변에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경남스틸이라든지 주변 철강 중소형 철강주들이 이 포스코의 어떤 일감을 조금 나눠가면서 조금씩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에 관세 인하를 하려던 트럼프의 어떤 그 정책 기조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IRA 감축법까지도 조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중소형 철강주들이 그러면서 바로 반사이익을 한번 봤습니다. 주가가 튀어 오르는 모습. 오늘도 뭐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럼 철강주들 몇 종목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다행히도 우선 뭐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자면 네. 사고 이후부터 주가에 대한 조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도 반등을 해줬고 네, 어제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계속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뭐 6개월 아니더라도 뭐 완전히 고로 자체가 멈춘 것들이 아니고 일부 추가적으로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지금 증권가라든지 업계에서도 최대한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도 어느 정도 조금 악재에 의해서 바닥을 다져가는 시기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2024년부터 리튬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해서 이런 신사업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 주가적으로도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대제철도 보시면은 포스코 지금 이후에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한번 갭상승 출발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10% 네, 근데 또 올린 만큼 또 조정이 나오면서 네,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상승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뭐 차트적으로는 어쨌든 정배열 흐름을 조금 찾아가는 조금 단기 이평선들 수렴해가는 모습인데 현대제철의 어떤 실적은 제가 이후에 최선호주 얘기를 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중소형주들 보시면 대동스틸도 이제 급등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동스틸이 포스코에서 이제 제품을 받아가지고 여름 제품이라든지 후판을 절단해서 가공 생산하고 국내에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조금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철강주들을 봤는데 뭐 아까 최선호주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현대제철을 최선호주로 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주가는 다시 좀 올라갔던 것이 좀 약간 꺾이는 느낌도 드는데 앞으로 괜찮을까요? 예, 최근에 지금 파업 이슈를 맞으면서 낙폭이 굉장히 커졌었고 네. 지금 바닥을 한 세 번 정도는 확인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6월부터
7월 그리고 9월 달에 바닥은 어느 정도 3만 600원대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모습이니까 해당 부근에서 오늘 종가부터 지금 바닥을 확인한 부분까지는 매수 시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매출만이 현대제철이 8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내 매출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내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어떤 수급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출액도 31.3%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도 18% 증가하면서 실적 아직 견조한 상황이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강판 수급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있었는데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도 그럴 것들이 80%를 현대제철에서 가져오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는 광양제철소에서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급 상황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수소 사업에 대한 부분도 현대차와 같이 투자 중인 부분들 신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라든지 2차 전지 부분에 대한 금속 분리판 생산을 현대제철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소 시대가 조금 개화하게 됐을 때 현대제철이 투자 포인트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종가부터 36,300원까지 매수를 한번 큰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 목표가는 39,300원, 손절가는 34,8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제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철강주 중에 최선호주로 기동현 대표가 현대제철, 뭐 실적은 워낙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좋지 않은 흐름이었으니까 앞으로의 반등을 한번 저희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마인 이슈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주시고 전략도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